12월 13일 주식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대유행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것 같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관련 주들도 좀 많이 상승을 할것 같고요. 우선 제가 오늘 라면 한 박스 시켰는데, 라면도 좀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업종 상위 탑10 플러스 1으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고가라서 뭐이 종목은 이제 종합 주가 지수와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최근의 특이점은 얘가 이제 5일선 플레이를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계속 5일선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일선에서 지지받고 또한 번씩 올라가고, 5일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11선까지 터치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뭐 지금 예상으로는 5일선 플레이를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11선 터치하는 순간에는 한번 유의 깊게 좀 지켜봐야겠고, 이게 눌림목일지 아니면은 다시 재상승을 위한 어떤 웅크림일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주가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주식이다. 뭐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뭐 역사적 신고가 쓴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만 보면 될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1선을 한 번씩 건드려요. 이 부분에서는 뭐 크게 눌림을 주기도 했고요. 눌림을 줄때 볼린저 밴드 하단선도 이렇게 터치한 부분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평선이 또 이제 5일선과 11선이 이렇게 만나는 이제 그런 구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눌림목이다. 그렇게 한번 볼수 있겠고요. 다시 뭐이 부분에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뭐 역시나 신고가 종목이고, 바이오 주뭐 백신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주식이다 보니까 이제 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줄어남에 따라서, 그리고 백신이 FDA의 승인을 받는가 안 받는가에 따라서 가격의 등락폭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 종목은 보면은 볼린저의 중심선을 한 번씩 이렇게 심하게 건드린다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문제점, 혹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로 봤을 때는 이 낙폭을 견디기는 건 이제 조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씩 이렇게 건드릴 때가 있다. 뭐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그 기존의 대형주들처럼 5일선 플레이 하고 있고 가끔씩 11선 건드린다. 11선 한 번씩 건드릴 때마다 뭐 눌림목 구간 매집의 기회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고, 이게 한번 벌어지니까 요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모아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최근 며칠 하락하면서 또 재차 한번 모아줬고요. 모아줬다면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가벼운 슈팅을 한번 또 주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다음 네이버 IT 대표주죠. 이평선이 잘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 부분에서 오버슈팅 났던 부분들이 이제 그 다시 정상적인 범위로 들어가 있는 이제 추세를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이제 그런 주식으로 보이고, 하방으로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요런 부분들 추세선을 다시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매물대인 29만 2천원대 요 거를 이제 뚫으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장이 좋으니까 뭐한 31만 4천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31만 4천원 뚫는 순간에 또 한번 제대로 슈팅을 주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적당히 잘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평선도 잘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이 갑자기 폭락하지 않는다면 이제 뭐 얘도 이런 큰 파동 하나 그렸고 또 이런 큰 파동 하나 그렸으니까 재차 이렇게 큰 파동을 한번 그리지 않을까. 업종 대표주이기 때문에 시세,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뭐 그런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LG생활건강도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다가 내려왔죠. 찍었다가 내려온 게 아니라 지금 역사적 신고가인가요? 네, 지금 현재가 역사적 신고가네요. 얘도 보면은 지금 특이점은 33일선 외국인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3일선을 이렇게 크게 이탈했을 때 뭐 이렇게 240일선에서 터치를 받기도 했고요. 여기서도 33일선 이탈하니까 240일선 한번 터치 받았고요. 이때는 이격이 작았으니까 이제 240일선까지 한번 눌렸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뭐 120일선이나 240일선이 이격이 상당히 멀어가지고 33일선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3일선 플레이를 염두에 둔다면 추세는 현재로서는 이제 그 상방으로 틀어져 있는 상황이고 짧은 구간에서는 작은 배 하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고점 164만 7천원대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최근에 이제 뉴스가 보스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처음에 구글에서 인수했다가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에서 다시 인수를 했고 요번에 현대차에서 또 인수를 했는데 정의선 이제 회장이 사재 2,400억을 들여서 이제 자기 이제 현대차의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접목시켜서 기존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에서 나오는 로봇들이 이렇게 뭐 양산이 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있지만 대량 양산까지는 이제 마케팅이나 어떤 세일즈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산과 마케팅, 세일즈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현대차의 품으로 왔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부정적인 소지는 이제 개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부채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약간 부담이 되지만 현대차의 매출이나 이익 규모로 봤을 때는 보스턴 다이나믹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시장에서는 좀 잘 된 인수라고 보는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그렇게 잘 뭐 이렇게 잘 되지도 안 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그냥 인수 합병이었다 뭐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쉬고 잠깐 쉬고 있는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지금 상방에 있고 한 번씩 33일선을 크게 이탈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고요. 지금 당분간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5일선이나 11선 플레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 전고점 199,000원 요 부분 때 이제 한번 다시 재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제가 철강 제철주 얘기하면서 몇 번 얘기했었는데 장기적인 추세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신고점을 찍지 못한 뭐 대표적인 이제 그 블루칩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 부분 34만 2천원대 37만 9천원대 그리고 뭐 39만 6천원대 예, 이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상승할 때도 뭐 한 이 정도의 파장을 그려줬거든요. 이 정도 길이의 파장을. 그런데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승으로 완전히 돌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추세는 완전히 상방으로 돌렸는데 이제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자금의 여유나 운영 뭐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은 배는 이미 하나가 그려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배, 그 다음에 큰 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큰 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큰 배 그리고 이런 이제 순차적인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좋아 보입니다. 최소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거는 저는 한 내년 3월 15일 정도까지, 3월 상반기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짧은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보면요. 네. 지금 위에 큰 매물대를 제외하고는, 이런 매물대를 제외하고서는 뭐 매물이 뭐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매물대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만 봤을 때는 이제 이격 부분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다소 주가가 상승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전고점들을 이제 가볍게 이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조금 하다가 슈팅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완만한 상승세에서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완만한 상승세를 만나는 이 지점 정도,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전까지 2주 정도 내외로 해서 횡보 패턴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은 금융의 대표주자 KB금융입니다. 뭐 KB금융도 뭐 역사적 신고점을 찍지 못한 뭐 그런 종목인데, 지금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상향을 잘 그리고 있고요.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작은 배를 하나 이제 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위에 전고점은 56,500원대가 되겠습니다. 뭐 살짝 요 부분의 가격대, 여기에 매집이나 매집 구간들이 좀 많아서 52,700원대도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매우 뭐 큰 매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56,500원대 이제 가볍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요날 잘 눌렸죠. 예, 요날 요 부분에서 이평선들이 뭐 밀집하면서 충분히 한 2-3일 이렇게 잘 눌러줬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상승을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뭐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무리 짧아도 뭐 38,000원대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런 애들은. 그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화장품 회사가 되게 못 갔죠. 화장품 회사, 이 좋은 장에 화장품 회사 주식 샀다가 되게 이렇게 손해본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지금 작은 배는 하나 다 탔습니다. 지금 뭐 이 전에 전고점도 있고 이 작은 배는 다 탔고, 그 다음 배 타려고 하는 중인데 가격대는 27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화면이 안 바뀌나? 이걸 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꺾인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변곡이 왔죠. 그래서 강하게 상승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추세적으로는 이제 상방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한 번씩 눌리죠. 눌리는데 여기 21선 근처나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이 지금 이 부근에 있기 때문에 얘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추세선이 이제 뭐 그 33일선 이런 식으로 타고 가겠고, 21선도 이렇게 타고 가겠죠. 그리고 블린즈 중심선도 이런 식으로 타고 가겠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1-2주 정도 뭐 조금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눌렸다가 뭐 올랐다가 눌렸다가 올랐다가 이 정도 부근에서 왔을 때,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을 때 한번 슈팅을 여기서 이렇게 제대로 빵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장기 보유, 이런 블루칩들은 장기 보유하면 지금 상승식이기 때문에 뭐 추세가 갑자기 급격하게 꺾인다는 것도 이제 확률적으로 좀 낮으니까 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특히나 이렇게
슈팅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뭐 요 정도에서는 이제 뭐 한 세 번 네 번 정도의 이런 슈팅들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요렇게 잘 눌리는 구간들이 발견이 된다면은 한 번씩 매집하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SK그룹의 이제 뭐 지주회사 성격에 있는 회사이고요. 지금 이제 그래프를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 정보점들을 뭐 이렇게 한 번씩 뭐 세 부분에서 크게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장에 왜 이 주식만 못 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제 주가가 뭐 다른 이제 블루칩들에 비해서는 좀 못 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네요. 최근에 이제 그 추세를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더 급격한 상승 추세 남들 갔는데 왜 나만 못 가야 되냐 뭐 이런 억울함이 좀 차트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이제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 하락인데 옆으로 횡보한 이제 횡보니까 세력이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세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배 하나는 탈 수 있을 것이다. 정거점 32만원까지는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이제 푸근하게 먹을 수 있는 주식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늘 라면 한 박스 산 농심입니다. 라면이 잘 팔릴 것 같아서 지금 아직 차트적으로 봤을 땐 얘는 옆으로 한참 더 횡보를 해야 맞는 것 같거든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도 더 이렇게 3-4개월을 더 횡보해도 이상하지 않은 앤데 왜 이렇게 올랐다가 왜 이렇게 내리는 이제 거의 회귀해 버렸잖아요. 회귀가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상승 때 산 분들 입장에서는 회귀가 무지하게 안 좋은 건데 이제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귀가 원점이거든요. 출발점 여기에서 이렇게 뭐 밑으로 더 떨어질 확률도 있긴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저는 그래서 회귀는 처음 이제 주식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횡보를 하니까 이평선들이 충분히 모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지금 뭐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대하락 이후에 이제 아주 미세한 상승 패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상승으로 보긴 뭐하고 횡보라고 역시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고 꾸준하게 매집한다면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도 큰 산, 큰 배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작게는 요거는 무조건 만들 것 같고요. 뭐 무조건이나 절대적인 표현은 좀 좋진 않지만은 30만 4천원 예, 이 라인은 그냥 남들 다 만드는 거니까 얘도 충분히 만들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아예 나오지가 않네요. 예. 오늘 대표 업종 대표주 탑10 플러스 1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